시장 주변을 좀 홍보를 하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부안 상설시장에 오늘 5시에 행사 있어요. 상설시장에서? 네. 부안 상설시장 좋은 점만 좀 얘기 좀 해요. 어떤 게 좋아요? 생선 같은 거 그냥 겁나 갖고 싱싱하고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럼 그렇게 아니고. 바다가 옆이 바다니까 바로 그래, 금방 건져버려요. 여러분 미친놈 같은 금방 걸어가. 시장까지 걸어와요. 네. 아니 바닷가에서 시장으로 걸어가? 걸어와서 바로 그냥 이랑 사르스 이렇게 잡아. 아무리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네. 첫 바다에 두어 외로운 물새 될까 쭈쭈쭈쭈쭈쭈. 언니 저 좀 줘. 네? 이게 뭔 소리예요? 어릴 때 언니 생각나서 그랬슈. 갑자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도 좀 줘. 나도 엄마 나 오늘 아들 할래. 이렇게 저희가 갑자기 빨리 빨리 오세요. 10시까지. 엄마 이따 오세요. 이따 오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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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 태풍 직후라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걱정이 살짝 되는데요. 아버님 오늘 박학생입니다. 부안시장 오시면 야 우리 5시 야 어머니. 오늘 저 부안시장에 오시면 반갑습니다. 자, 다시. 있어요. 여보, 여보 나왔구만 그려. 나왔어. 8월 29일 날 신문에 나왔어요? 아니 신문에 광고를 했다고요? 예. 신문이에요? 아니 전국을 다녔지만 아니 이렇게 대문짝에 신문에 광고가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야, 저도 처음 봤어요. 야.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네. 원래 말씀하실 때 이런 톤으로 말씀하세요? 예. 지금처럼? 예, 예. 아. 이런 식으로 꼭 말을 해요. 아 그래 이따 오실 거지요? 예. 아니, 네. 꼭 가겠습니다. 아니 엄마 목소리나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꼭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아 박도현 씨 정말 짓궂 주세요. 어머니 너무 생동감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말씀 톤으로 부안 상설시장 화이팅 한번 할게요. 예. 시작. 부안 상설시장 화이팅. 엄소야 이렇게 홍보를 4시간이나 계속했습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는데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벌써 30년 이상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첫사랑을 닮은 후배들을 보니까 그냥 갈 수 있어야죠. 참 이쁘죠? 네. 아,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후배님들 꿈이 있죠? 앞으로 커서 나의 꿈은 뭐다? 얘기해 줄 사람 있어요? 혹시 꿈이? 치과. 치과에서? 네. 하나 오세요. 오, 우리 후배. 선생님. 이 대선배 같은 경우도 꿈이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요. 개그맨? 네. 어떻게 알았어요? 개그맨 같이 생겼어요. 정답. 이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유. 개그맨이셨군요. 김종아 씨예요? 장래 희망 꿈이 진짜 진짜. 네. 성적 봐야 돼요, 네. 성적. 아, 성적 보면 안 되는데, 아우, 나 성적 좋아요, 성적 좋아요. 우수수수수요. 꿈이 어떤 작전? 그 꿈을 향해서 좌절하지 말고 8번이나 시험을 치게 됐지만요 장래의 희망을 이루어 후배들 앞에 서니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 저 부안 상설시장 아시죠? 네. 오늘 5시에 행사 있어요. 반값 세일 행사. 우리 엄마랑 아빠 손잡고 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올 분 손 들으세요. 올 사람. 야, 우리 후배들 참 착하죠? 다 들었네요. 참 이쁘죠? 네. 거의 시대 최고 개그맨 얘기했으니까요. 저 어디 가는 거예요? 유명한 관광지 네. 어디? 격포 태석강에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관광지 좀 많이 있을까요? 아 많이 있을 겁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장터인데요. 시간을 쪼개 관광객 공략에 나섰는데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여기 엄청 많이 유명한데. 지금 여기 유명한데 손님들이 없네요. 오늘 태풍 직후라 아, 그런가? 그렇군요. 네. 고객 찾아 순발리. 달리고 또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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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달렸지만요. 돌아오는 반응은 그냥 쌩하네요. 쌩하고요.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진화하는 장터 홍보. 자, 세그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야, 이거 시선 끄는 데는 네. 일단 성공한 것 같은데요. 네, 진작 탈락을 했어요. 홍보 효과 만점입니다. 여행 오신 거죠? 구경하시고. 도 있고요. 멋진데요. 네. 근데요, 관광객 대부분이 상술시장에서 우한 상술시장을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5시에 이쪽으로 가봐야겠네. 이쪽부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약속 받아내기.